오늘의 용감한 토크쇼 까치 남녀. 엑스방 다들 둘러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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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딸방이네. 형주인이 여중생인가? 여고생? 이거 뭐야? 이 복대 아니에요? 뭐지? 복대가 왜 있지? 아, 임신. 청소년 미혼모, 고등학생 임신, 임신. 아, 초음파 사진이구나. 산모수첩. 수업 끝나고 연락? 오빠 오늘 수업?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아, 세상에, 오빠한테 21번을 전화했어. 전화 안 받네? 아니 이렇게 임신시켜놓고 전화도 안 받으면 어쩌라는 거야? 아이고 가방에 책이 아니고 혼자서 이거를 다 끌어안고 있구나 이게. 아이고 제가 그 X해방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데 이 X해방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일까요? 임신을 한 여고생이죠. 임신한 여고생인데 남자친구 혼노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남자친구랑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저기 남자가 임신시키고 도망간 거고 그런 사람 도망간 때는 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사람 우리는 한남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계속 저도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 직접 전화해보셨어요? 네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저기 전화기가 있길래 보니까 막 23통 이렇게 전화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전화했는데 문하선 작가님한테 전화 오면 절대 안 받죠. 제가 전화하는지 모르잖아요. 아... 지금 대충들 보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X일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가방 안에 그 붕대랑 복대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도 배를 좀 가리려는 어쨌든 뭐 학생 입장에서 임신했다는 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그 딸을 가진 아빠로서 얼마나 그 세상의 무게를 혼자서 다 견디고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뭐라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일단 대상은 안 보이니까. 다들 지금 뭐 비슷한 추측들을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X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고생 X의 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대고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끙끙 앓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엔 부모님한테 알렸어야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저라면 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워낙 이제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뭐 했겠지라는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10대 후반에 뭐 고등학생 정도였다면 지금의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 중에서 임신할 경우에 10명 중에 7명이 낙태를 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낙태율이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도 않고 배가 부르면 일단 학교를 그만둬야 못 다니죠. 네, 학교를 못 다니죠. 임신이라는 게 저 여학생 혼자 있을 리는 없는데
남학생이나 뭐 아까 아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X방에서도 오빠가 계속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 남자마저 도망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더 외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 남자였으면 최소한 도망가진 않고 옆에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주지 않았을까. 근데 같은 10대였다면, 만약 같은 학생들끼리였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남학생도 약간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냥 네. 일단은 숨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라는 게 낙태는 죄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부터 가능해진 못된 짓이고라고 하는 것만 계속 가르치는 사회에서 그때 남성이랑 의논을 한다고 해서 20대 커플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상상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나으면은 쫓겨나는 거고 안 나오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혹시 현행법상 낙태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워낙 성간별로 인한 그 낙태에 관련돼서 문제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미 폐지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1953년부터 쭉 낙태죄는 불법이었습니다. 1953년에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낙태죄 형법으로 조항이 제정이 됐고요. 그 후로 20년이 지난 1973년에는요. 유전적인 문제나 성폭행에 의한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라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에 낙태가 65년 동안 낙태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낙태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낙태죄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낙태라는 게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공사 현장이 있으면 그 한 100m, 200m 앞에서 경고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낙태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의사가 만일 낙태를 했다 걸리면 그 한 달간 자격정지가 되거든요. 한 달간 병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로서는 굉장히 중재고 그래서 실제로 낙태치 처벌을 강화하면 의사들이 낙태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낙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산부인과 학회지에 나온 얘기인데 여성들의 64%가 의사가 낙태 안 해주면 불법 시술소를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 병원에서 낙태를 하다가 과다 출혈이 되면은 큰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은 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불법 시술소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자기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큰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불법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낙태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이냐 생명은 존엄하냐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기 이전에 이게 국가에서 무엇인가를 죄로 규정했다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몸과 여성의 자궁을 분리해서 부계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이 자궁 안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성의 아이가 들어있고 이것은 국가의 국민을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사고하는 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낙태죄의 문제는 정확하게 생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한 생명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내 배에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 생명을 마음껏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낙태죄가 사라지게 되면 과거에 많은 그 가정에서 그랬듯이 그때 이제 성별을 내가 보고 다른 성별의 아이라면 죄의식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개 여자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임신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들 낙태를 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네, 안 하고 싶죠.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TV 다큐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렇게 10대 부부가 출산을 해서 어렵게 아기를 키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명문고고에 다니는 두 남녀인데 남편은 고교를 중퇴하고 역시나 일용직을 전전하고 여성은 집에서 분유값이 없어 기저귀값이 모자라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 저희가 다큐에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여성만의 인생이 아니라 남성의 인생까지 이렇게 이 얘기는 약간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낳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아니, 없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죠. 돈이 없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은 그럼 아이를 낳지 말란 얘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밥만 먹고 사람이 잠만 자면은 그게 사람인가요? 행복해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행복하냐. 그러니까 그 행복이 아이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953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찬반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은 최근에 낙태죄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또 있었다고 해요. 작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천여 명 정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낙태죄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74%의 응답자가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53%의 응답은 뭐였냐면요. 낙태는 살인이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살인이라고 국민의 절반 이상 본다는 거예요. 낙태를 죄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 낙태를 지금 죄를 여자한테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남자를 쫓아가서 남자를 밝히고 그 사람한테 뭐 한 40시간 정도 성교육을 받는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벌금 몇만 원 이런 정도, 이런 게. 아니 근데 그걸 무슨 죄로 할 거냐고요, 그거를. 법문에도 임신은 여성만 있잖아요. 임신을 시킨 남성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낙태란 여성만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남성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오해 여지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낙태를 제가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 생부가 되겠죠. 남성의 경우에 그 낙태를 강요 혹은 뭐 방조를 하는 경우에 낙태 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남성이 전혀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그건 처벌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 그 사실 임신 사실 알게 됐고 또 낙태 사실 알게 됐을 때 그건 이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낙태 방조죄가 수술을 할 때 여성이 낙태를 할 때 그 남성이 가서 같이 가서 돈을 낸 경우에 낙태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태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낙태를 시키는 여자들의 죄책감이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드라마 M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심은아 씨가 네. 나왔던 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눈 파랗게 보시는 게 그거 굉장히 네가 나를 만들었지. 다르다 확실히. 이거 웃긴데요. 그때 무서웠던 것 같은데. 수술 중에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됐습니다. 푸른 박사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은 저 씨 너무 웃었어요. 나를 자들을 찾아가는 거야. 악마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는 거지. 저때 저 초록 눈이 왜 이렇게 무서웠던지. 무서워. 이젠 당신들 차례야. 저 삐지가 너무 무서웠어. 저게 그.